안녕하세요. 밤토린의 브이로그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에 있는 순자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찾는 길은 쉽진 않았지만 무럭무럭 열심히 찾아가 봤습니다. 청송이 가까우니까 한번 드시죠. 안녕하세요. 밤토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왔냐면요. 충북 제천에 있는 우럼으로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순자 언니 집에 직접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순자 엄마죠. 저한테는 언니뻘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순자 언니라고 제가 항상 그 댓글을 남길 때마다 제가 언니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소중한 분을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분은 안 계세요. 순자 언니는 안 계시고 그 옆집에 자주 출몰하셨던 아주 미인이세요. 실제로 보니까 처음에 그 모니터로 봤을 때는 별로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데 지금 보니까 미스 충북 제천? 네, 그래요.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역가. 그러네요. 근데 민심이 여기는 와서 보니까요 도시 인심하고 달라요.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보니까요 앞집이시고 바로 앞집이시거든요. 근데 그냥 니 집 내 집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냉장고에서 막 음료수도 꺼내주시고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 이러고 그냥 니 집 내 집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쫑구님의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촬영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아들이 사줬다는 K7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순자 언니가 맨날 뭐 김장 담고 여기에서 또 며느리랑 티격태격 했던 그런 장소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장소들 보니까 가마솥도 걸려있고 또 닭새끼들 꼬꼬님들 이 꼬꼬님들이 울었던 점 저 자리가 보다. 저 자리 닭새끼 저 닭새끼 맨날 잡는다는 데가 저기 너무 그냥 좋아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잠깐 옆집 우리 언니하고 이야기 좀 할게요. 이렇게 한번 가 돌리고 끄면 되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없을 때부터 저는 이제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님 타고 그냥 한 것이 그냥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할 때 막 ASMR 할 때 여기에서 할 때 막 하다가 아 저 닭새끼들 냄새 막 그러면서 닭이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다음날 닭을 잡은 거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재밌게 시작이 되더라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재밌었고 또 했는데 그게 다 엎어진 거야. 그런 것도 보시지. 네. 근데 이제 이 언니가 내가 뭘 보고 반했냐면 재치. 의외로 재치가 너무 있어. 아니 근데 순자 없으면 재미없어요. 우리가 너 없으면 재미없어. 귀여워. 제일 재밌었을 때가 언제냐면 옷장사 그 컨셉으로 들어갔을 때 옷장사는데 쫑구가 옷 사러 저분 놈을 그냥 입으라고 끝까지 강제로 입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게 웃기는지 그거 쉽게 안 나오거든요. 연예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본 것보다. 그래서 꾸밈이 없어. 그냥 그거에는 그래도 재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요. 웃기는 게 그래갖고 재밌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재밌어. 이분의 그 팬층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벌써 시작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다 팬들이 많았는데 글쎄 제,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애들도 찾아와요. 꼬맹이들 아주 깜짝 놀라서 전번에 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도 그랬더니 남자건 하도 사다 말 되겠다 야 하도 사다 놓고 조금 하나 샀어. 아니 너무 웃겼던 게 그 저희 그 같이 유튜브 하는 친구 중에 광주에 누가 있냐면
치과에 감성고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 아들 중학생이에요. 근데 완전 팬이에요. 완전 팬.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여기 좀 오자고 맨날 조른대잖아요. 전번에 한 번은 깜짝 놀랬대잖아요. 부산인가 뭐 어디에서 초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지 혼자 왔더라고. 얼마나 8시 됐는데 들어오는데 겨울 날씨에 깜짝 놀랬대. 부산서 역까지 애가 왔으니 얼마나 놀래고 걱정을 그러니까. 했겠어. 그래갖고 바로 전화해주고 아침에 재워가지고 저기 기차 태워서 내 보낸다고 전화해주고 이렇게 다 했어요. 어머머 아주 깜짝 놀랬대. 아니 근데 연예인보다 차라리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연예인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바운드리가 있어서 우리 갈 수 없는데 여기는 가면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우리가 가면 편하게 만날 맞아요.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언젠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여기를 한번 와야지. 우리 광주에 팬클럽이 있어요. 순자 언니 팬클럽이 있는데 저는 그 단톡방이 그 너무 막 많이 울려서 제가 그냥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생수도 넣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왔다.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모임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서 보고 같이 네 있었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광주에서 매장을 하나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꼼짝 못하다가 장사했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시간이라는 게 주어져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 꼭 불러야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 기회가 아니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 이런 시간대에 이런 좋은 분들 꼭 봐야지.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계획한 지 3년 만에 왔어요. 2년 만이요. 2년 만이다. 아니, 코로나가 끼는 바람에 2년 만에 왔어요. 예. 꽃꽂들도 못 모였어요. 맞아요. 모일 날에도 겁이 나서 또 싫어하는 것도 있고 서로가 다 이제 조심을 해주게 되니까 어쩌고 그래갖고 올해는 또 코로나가 이 동네도 많이 있었어요. 그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옆집 언니라도 다시 나야 뭐 아니 그거 이건 누구한테 들려주지?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유튜브다 보니까 영상이 욕심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순자 언니가 가마솥 그 닭을 구웠던 가마솥과 그 다음에 채소나무들 이렇게 살짝 찍어볼게요. 닭 새끼들을 보면서 소리 질렀던 닭장이 앞에 살짝 보였고요. 나머지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고추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한번 아드님하고 여행사만 한번 가라 그러세요. 어차피 물은 좋은 거예요. 나이 먹은 그치? 사람들한테 전염력은 좋은 거야. 젊은 사람들은 전부 나이 뭐 무리야 이러는데 아니 철분 빼면 네. 건강 먹어보면 이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를 좋아하는 거야. 철분 빼면 먹어야 돼요. 전 약 먹고 있는 거야. 장이장님은 뭐 떡 졸일 때니 뭐 계속 마시던데 먹기 힘든데 아주 편안하게 드시던데 그것도 미지근한 물을 적어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먹으면 또 시원하고 또 맛있지. 냉장고 갖다 넣어야 돼. 처음에 한두 번 먹기가 어렵지 몇 번 먹잖아요. 그럼 전물도 똑같아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전 어렸을 때 하도 먹었는데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는데 옆집에 형님분이 너무 이렇게 살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셨어요. 순자 언니랑 같이 하려고 닭 불고기를 사왔는데요. 겨울 전라도 가면은 이 닭 가슴살을 회로 해줘요. 해봤어요. 잡아가지고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특색이 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순자 언니 잠깐 뵙기 위해서 순자 언니가 계시다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영상을 담을 수 없지만 이렇게 사진 선업카드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역시 너무 예쁘게 기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